그러면 신원식이는 누구냐? 제가 조사를 하죠. 요즘 신원식에 대해서 제가 부쩍 많이 조사를 합니다. 신원식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박지만이 동기예요. 신원식이가 이 집회에 나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신원식이가 이 하야 집회에 나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그리고 박근혜 구속 석방을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저들은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 석방을 하라고 외치는 데지, 외치는 조직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요, 신원식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 이례적인 보직 변경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특별 관리 대상이 몇 기냐? 바로 육사 37기예요. 박지만이가 육사 37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사 37기가 누가 있냐? 주요 동기.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람들이에요. 박지만이가 37기. 그 다음에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들었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박찬주, 갑질 대장 얘기 들으셨죠? 박찬주. 이 사람들이 동기입니다. 육군 37기 최초 중장 진급을 신원식과 양종수가 했어요. 그래서 신원식이는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그 2015년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비례대표를 새누리당이 이미 신청을 했었어요. 2016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21대 비례대표에 미통당에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보직 변경은 뭐냐? 신원식이가 2012년 10월 말 37기 중 최초로 삼성 장군을 진급하며 수방사 사령관이 됩니다. 그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비례대표인데 2013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신원식 수방사령관에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국방부 장관이 신원식 사령관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혀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이걸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원식이가 수도방위 사령부 사령관일 때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됐다는 말이, 이게 그 당시에 우리 민주당도 아닌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입에서 나와요.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민주당이나 국방부 의원들, 그 간사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게 무슨 일인지 밝혀지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묻혔었어요. 당시 송영근 의원이 언급한, 그 당시 새누리당의 송영근 의원이 이 신원식 그 당시에 사령관이 부적절했다라고 하는 처신이, 자료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013년도 국정감사 회의록 국방위원회 2013년 11월 1일자를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나오냐? 송영근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해요. 수방사 사령관을 데려다놓고, 이번에 합참 작전 본부장으로 전격 발탁된 신원식 장군, 수방사령관 시절에 부적절한 처신한 것들, 그 당시에 장경욱 전 사령관에게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김관진이었어요.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다 보고받았습니다라고요. 김관진이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보고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송영근 의원이 글쎄 보고받은 적이 시간 없어요. 담답형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에 회의록이에요. 국방부 장관 김관진이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특별히 수방사령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건 기억이 잘안 나고 점점점에서 말을 얼버무려요. 그랬더니 더 자세히 얘기할까요? 하면서 송영근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이 하면서 국감장에서 깔라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김관진이 개인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사생활 문제까지 이렇게 공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오지. 신원식이는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고 굉장히 사생활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 귀까지 보고가 됐었던 사건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가 캐야 돼요. 이거를 캐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송영근 의원도 한번 인터뷰를 제가 해볼게요.
소형극은 내가 여기 보고한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형극은 그 당시에 신원 시기가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보고 내용을 갖고 있대요. 인사사항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던 것이 장관에게 보고됐고, 국방부 장관, 그 당시 김관진이 그 사람에게 전화한 것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수방사령관 보임 1년 만에 작전본부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원 시기가 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있지. 네, 또 설명을 잘 하잖아. 신원 시기가 육사 37기로서, 즉, 박쥐만 동기로서 최초로 2스타에서 3스타로 진급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37기가 2스타였는데, 중장으로 3스타로 진급을 해요. 그것도 수방사령관으로. 근데, 의례적으로 수방사령관 하면 몇년 동안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수방사령관에서 잘리고 합참 차장으로 와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방사령관을 임명을 했는데 1년 만에 수방사에서 갑자기 2년은 최하 해야 되잖아? 이 1년밖에 안 됐는데 수방사령관을 갑자기 합참에서 보직을 변경시킨 거야. 보직을. 그때, 이건 어디까지나, 나도 살아야 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였냐면, 군납 비리였어. 군납 비리. 그치. 내가 알기로는, 사적으로 군납 비리에 연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신원식이었다. 제가. 그래서 방산비리.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면서 수방사령관을 잘리고 합참. 왜? 합참이 더 승진한 것 같지만 합참에 오는 순간 쓰리스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여러분들 합참에 근무해 보신 분들 있죠? 합참은 걸어 다니는 게 별자리야. 합참은 걸어 다니는 게 별자리라서 그래서 수방사령관에서 잘리고 이쪽으로 왔다라는 의혹이 있다. 그쵸? 의혹이 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육군에서는 특별관리대상 이 육사 37기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알려드렸지만, 육사 37기는 박지만 씨, 박지만이는 육사 37기에 입학하고 임관 후에 방공 포병 장교로 5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마치고 86년 3월 30일에 예편을 했죠. 그래서 2012년 육사 37기 중 신원 시기 양종수 두 명만이 중장으로 진급을 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이재수 전 사령관 등 3명이 추가로 진급하는 등 육사 37기에서 총 8명이 3스타를 달았습니다. 다른 기스에 비해서 3스타 진급률이 이례적으로 많았던 게 육사 37기다. 그 다음에, 육사 37기에 비해서 1기 선배인 육사 36기들은 분명히 군대에서도 이제 별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육사 36기들이 육사 37기보다 더 선배인데 비교적 중요한 자리의 별자리들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서 37기가 막 기무사령관. 이해가 가시죠? 37기들이 중요한 군의 보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다. 그때 신원 시기가 수방사로 갔다가 이유 모르게 1년 만에 합참으로 왔다. 그럼 여기서 신원식과 박지만. 아까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죠? 왜 신원 시기는 작년 국회의원 전에 저렇게 정광훈이와 함께 박근혜 탄핵 반대, 문재인 하야, 저런 태극기 집회에 갔었나? 쟤는 꼴통 친박의 정광훈이와 함께 원래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2020년 6월 22일 월간 조선과의 인터뷰예요. 2005년 박지만, 이게 1화야. 이게 무슨 1화냐? 신원 시기가 얼마나 박지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냐? 박지만이가 2005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쵸? 변호사랑. 박지만이가 2005년에 결혼을 할 때, 그 당시에 신원식이랑 이재수,
둘 다 대령이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함자비가 있죠. 그리고 함진아비가 있죠. 함자비는 마부를 얘기하는 거고 함진아비는 말이에요. 말. 그쵸? 그 당시에 함자비를 이재수 전사령관이냐고 그 당시에 대령 있죠. 그 다음에 함진아비 말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신원식이에요. 그 정도의 박지만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러니까 이재수 기무사령관 그 누군지 알지? 그 조연천이 전 조연천 분명히 조연천이 잡아야 되는데 조연천이 전에 있었던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함자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함진 말을 했던 게 신원식이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밝힐 게 많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제 방송을 보면 이런 거 취재하세요. 군대의 사조직이 문제가 됐었죠. 그쵸? 우리가 여러분들 군대의 사조직의 대표적인 사조직 여러분들 뭘로 생각하세요? 가장 우리가 군대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조직이 뭐죠? 하나회죠. 하나회. 그러니까 하나회를 척결하기 위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전두환이 패거리들 하나회부터 여러분들이 그쵸? 척결했죠. 그 당시에 박지만이가 2005년 그리고 박근혜가 정권을 잡았을 때 무슨 회가 있었냐면 누님회가 있었어요. 누님회 또는 누나회. 너무 웃기죠? 누님회. 하나회가 척결되니까 누님회. 누나회. 우리가 알짜회는 들어봤지만 누님회와 실질적으로 군내 사조직은 누님회와 누나회가 거의 군 안팎에서는 한때 누님회 또는 누나회라는 모임의 얘기가 떠돌았었는데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들이 대통령 당선 이전에 박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고 다닌다고 해서 바로 누나회 누님이라고 붙였었는데 그 유신 육중대라고 했답니다. 유신 육중대. 육사 37기 내 유신 육중대 모임은 박지만 회장이 거의 유일하게 챙기는 친목 모임으로 알려졌고요. 이게 일요신문 기사에 나왔던 거예요. 유신 육중대라고 하면서 멤버는 총 8명. 그러면 여기서 지금 신원식이가 계속 군 관계자에게 정보를 캐서 녹취록이라고 까는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철원이가 있죠. 이철원이. 허위사실 유포자 및 지원활동하는 군 출신과의 관계. 지금 계속 신원식이가 누구한테 녹취록을 까고 막 이렇게 하는 빨대가 있죠. 그쵸? 누구냐? 통역병 자원봉사 선정민 용산 자대배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A대령. 제가 언론에서 막 떠들었었잖아요. 며칠 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이 통역병 자원봉사 선정민 용산 자대배치 외압이라고 떠들었던 폭로한 A대령. 바로 6.4.42기의 이철원 대령이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얘기했었잖아요. 며칠 전에. 6.4.42기 이철원. 그러면 신원식과의 어떤 관계냐. 신원식은 6.4.37기 3사단장 시절에 이철원은 대령. 한마디로 이철원이를 참모장으로 발탁한 거야. 지가 사단장일 때 자기를 참모, 그러니까 자기를 보좌하는 참모장으로 발탁하는 등 상호 근무 연고가 있어 각별한 사이야. 이철원 그 당시에 대령을 참모장, 자기가 사단장일 때 자기 참모장이니까 얼마나 각별한 사이겠어. 그러면 신원식 의원과 이철원 대령 근무지가 얼마나 같이 있었냐. 2000년부터 2000년, 2001년, 이철원 당, 이철원 대령, 그 당시에 당, 한 20년 전에는 대령이었죠. 이철원 대령, 특전사 평화유지단 상록수 부대 파병, 그 당시엔 소령, 신원식 합참작전본부 실무자, 그 당시에 중령, 그러니까 이철원이는 소령이었고, 신원식이는 중령이었어요. 같이 그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한번 근무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언제 근무했냐?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신원식 장군 합참 전비태세 전투 준비태세 차장으로 그 당시에 대령
재직 시에 이철원 대령은 작전본부 실무자로 중령, 그 당시에 신원식이가 대령일 때는 중령 똑같이 근무를 했고요. 근무를 엄청나게 같이 해요. 2000년에서 2001년, 2007년에서 2008년,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은 신원식 3구 장군, 그 당시에 3사단장 시절 소장 투스타일 때, 2011년부터 2010에서 11년이면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신원식이가 투스타 사단 3사단장 시절에 이철원 대령을 3사단장 참모장, 얼마나 자기가 아꼈으면 자기가 사단장 되자마자 대령을 참모장으로 발탁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2012년 신원식 장군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갑니다. 투스타를 달고 근무 시 이철원 대령을 국방부의 근무 해간보 정상회의 및 국군의 날 행사로 지원 불러드려요. 다섯 번째, 최근 마지막 신원식이가 그 수방사 근무하고 그 다음에 합참 오기 전에 수방사령관 근무 시에 이철원 대령을 자신이 근무했던 합참 전비태세 검열실, 2013년도에 자기가 근무했던 그쪽으로 검열 과장으로 근무토록 지원을 했고요. 끊임없는 인연이 있던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신원식이가 계속 무슨 뭐 통역병, 자원봉사, 선정민, 용산 자대배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는 이철원 대령은 신원식의 참모고 빨대고 가장 각별한 사이고, 그 중요한 거는 통역병 자원봉사 선정했다가 되지도 않았어. 무슨 외압이야? 외압 같았으면 추첨 같은 거 하나 안 하지. 그 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문제 답변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강하게 비판했던 서모 씨 휴가 문제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 이균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균철 대령 역시 육사 42기로 이철원 대령과 동기예요. 여기저기서 군 출신이라고 하면서 막 떠드는 인간들이 이철원이 현재 동기고요. 마지막 주식 투자 의혹도 있죠. 예. 이번에 우리가 신원식을 꼭 잡읍시다. 주식 투자는 제가 많이 요즘 며칠 동안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1대 신규 등록 의원 재산은 신원식의 재산은 14억 9,900만 원, 15억이라고 칩시다. 이 중 7억 3,900만 원, 자기의 재산 반을 코스닥 상장 기업인 헬릭 스미스 지분에 투자를 합니다. 삼성전자나 이런 상장 기업도 아닌 국회의원이 2020년 4월에 됐는데 재산 신고를 15억을 해요. 근데 헬릭 스미스라는 회사에 7억 3,900만 원을 몰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어떻게 됐냐. 신원식 4억 7,400만 원, 7,580주를 갖고 있고요. 배우자가 1억 8,600만 원, 2,927주를 갖고 있고요. 장녀가 7,700만 원, 1,158주.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제가 그래갖고 이 주주명부나 다 그 김영준과 네, 이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제가 이것저것 막 들여다보고 있어요. 근데 한때 헬릭 스미스라는 주가가 20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한때 20만 원을 넘었는데 이 주식이 왜 폭락을 했냐? 요즘 이 헬릭 스미스의 주식은 4만 5, 6, 7천 원, 4만 한 7천 5, 6, 5, 6천 원대예요. 4만 5, 6천 원대인데 20만원까지 넘어가던 주식이 왜 45,000원까지 폭락을 했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인데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3상까지 시험을 하다가 임상에서 실패를 해요. 임상한다 그러면서 기대치가 막 올라갔고 주식이 막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이 3상 임상 시험을 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해요. 근데 제가 그치 신라젠과 엮여 있어요. 이게 보면 신라젠 이상해.
신라젠 사건, 그리고 헬릭스미스. 좀 앞으로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들어갔냐, 그쵸? 이 사람은 얼마 때 이 주식을 샀나 내가 봤더니 한 6만원 때 산 것 같아요. 한 6만 몇천원 때 이 주식을 6월달에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람은 6월달에 매입을 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 되면 마이너스 한 1억 2천 정도가 돼야 돼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식 해본 사람들 있죠? 기본적으로 주식 해본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내부 정보를 알거나 이 회사의 관계자가 없지 않으면 절대 코스닥의 자기 재산의 반을, 거기에다가 와이프와 장녀까지 주식 투자 못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쵸?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나 무슨 주식이 아니고 주식 투자 다 해봤죠? 자기 재산의 반을 코스닥에, 그것도 임상 3상을 실패해갖고 주가가 처박은. 제가 그래서 이 주식의 재무제표와 이 주식의 봤어요. 절대 주식하는 사람은요, 응? 이 재무제표를 보고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헬릭스미스의 주가나 변동이나, 어? 헬릭스미스의 정보를 보시면요, 절대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여기에 투자를 못해요. 저 온통 뭐죠? 매출 마이너스, 재정건전성 마이너스, 이런 주식에 몰빵을 한다? 말이 안 되죠. 제가 그래갖고 여기 주식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이 주식에 관련된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근데 이 주식에 들어간 건 뭔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 거예요. 이게 보세요. 왜 보입니까? 전부 마이너스 보여요? 영업이익 마이너스 228억. 영업이익, 이게 2020년 1분기 마이너스 154억, 2분기 마이너스 228억. 어? 다 마이너스야, 영업이익. 아니 이런 주식에, 어? 이런 주식에 부채는 늘어나고, 부채 총계를 보세요. 부채는 늘어나고 자본은 잠식되고. 보세요. 자본은 점점 줄어들어요. 자본은 잠식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마이너스 1542. 몇 년째 마이너스에, 올해도 성장 기미가 안 보이고, 여기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 1분기에, 올해에요 이게, 올해 1800. 급속도로 사실상 이 순이익률 마이너스 1400. 이런 주식에, 응? 몰빵을 한다? 저런 주식에 몰빵을 한다? 저거는 내부 안에 정보가 있거나 그 무엇도 저거는 투자하지 않아요. 저 주식을 제가 취재해 보니까 6월에 들어가요. 6월에. 그래서 이거는 신원식 주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 게 뭐냐,
신원식이 주식과 왜 수방사 때 국방부 장관 김관진에게 있었던 부적절한 처신이 무엇이었길래 합참으로 쫓겨났냐. 요 두 개는 반드시 취재해야 돼요. 알겠죠? 수방사령관인 시절 왜 합참으로 1년 만에 쫓겨났고 왜 신원식이는 헬릭 스미스의 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갔냐? 우리는 알고 싶다. 우리는 알고 싶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신원식이는 정광훈과 엄청난 커넥션이 있는 거예요. 정광훈, 박지만, 태극기 부대, 그렇죠? 정광훈, 박지만, 태극기 부대, 이 삼강편대. 지난 광화문 문재인 대통령 하야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던 신원식 장군이라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참고 자료는 펜앤마이크에서 따온 건데 이 사람은 꼴통 친박이자 골수 정광훈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추미애가 공격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 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냐? 사실상 정광훈 8.15 테러의 배후는 미래통합당이에요. 그렇죠? 8.15 테러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엄청난 분노를 양산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정광훈에게 지금 욕을 하는데 정광훈이는 그냥 꼬리일 뿐이에요. 정광훈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안 되고요. 자영업자분들은 미통당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돼요. 미통당 정광훈과 그 당시에 미통당 의원들이 저 집회에 참석을 했고 저 집회의 주범은 미통당이고 구상권 청구를 미통당에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거 진짜 민주당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어? 절호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국민들이 진짜 저거는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고 만들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이라고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걸 한 방에 조진 저 미통당과 그의 예하 부대 정광훈과 대한민국 개독들 구상권 청구를 정광훈이에게 할 게 아니라 구상권 청구 오늘도 보세요. 10월 3일 날 개천전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왜 미통당에 저기 김종인의 어? 왜 메신저를 봐야 돼? 스스로가 저 집회의 사령부가 국민의힘이라는 국당이라는 저 당이 사령부라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 집회 못하게 하겠다. 그럼 못하는 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정광훈이가 8.15 테러의 주범으로 조중동 이상하게 공격을 하잖아. 조중동이 하는 일에 뭐든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중동이 정광훈을 공격하면 아 진짜 범인은 정광훈이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진짜 범인은 정광훈이가 아니구나. 진짜 저 미통당의 집회의 배우는 누가 봐도 미통당이에요. 응? 근데 왜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을 가만히 있었을까? 이게 천불나는 일이죠. 민주당은 끝까지 정광훈과 그의 배후 세력을 밝히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국회에서 공격을 했어야죠. 기회를 놓친 거야. 그 기회를 놓치다가 얘네들이 갑자기 추미애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말도 안 되는 신원시기가 총대를 메고 왜? 정광훈과 너무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저 사건이 정광훈이와 미통당이 연결되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니까 신원시기가 대표적으로 비례대표고 누구보다도 정광훈과의 관계가 돈독하니까 지금 자기가 총대를 메고 나서서 과거 저런 기록들을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가만히 있었냐? 처음에 조금 배후가 있다라고 하다가 결국은 그 지역의 교회들 때문에 정치인들 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그 교회 동네마다 있는 대형 교회들의 파워가 세다 보니까 정광훈이한테 책임을 해야지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와 미통당을 합쳐갖고 공격을 해갖고 특검을 했어야지. 그치? 요런 거를 특검을 했어야지. 정광훈 배우 밝혀라. 8.15 테러 집회 기획자 누구냐 하면서 특검 요청해야지. 어? 그랬으면 그냥 전국에 대반전이 일어나갖고 모든 자영업자들이 정광훈과 미통당에게 비토를 토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어? 그걸 안 했더니 저것들이 아 이러고 있다 좆된다. 그래서 조중동과 저것들이 일제히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추미애 죽이기로 간 거죠. 그러면 왜 또다시 언론은 똑같이 추미애 죽이기로 나섰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려야만 종편이 제허가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종편들이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을 무너뜨려야지 사실상 식물정부를 만들어야지 방통위를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죠. 검찰은 뭐예요? 검찰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도 싫지만 검찰은 4.15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과반수 이상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통당이. 그래서 철저하게 미통당을 믿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중립위를 지킨다고 하면서 정치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총선에서 완전 깨졌죠. 이제 총선에서 깨지니까 공수처 막을 미통당이 힘이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추미애 장관을 날릴 수 있는 프레임을 검찰에게 던져준 거죠. 이해가 가세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뭔가 검찰개혁을 막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총선을 패배하면서 사실상 검찰에게 빚이 있는 거야. 지금 검찰은 나경원 수사합니까? 패스트를 수사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고소고발된 자유한국당 애들 수사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만큼 검찰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게 누구예요? 국민의 적들이에요. 그렇죠? 국민의 적들에게 지금 검찰의 혜택을 입고 저기 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통당이 끝까지 검찰개혁은 우리가 막아줄게라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추미애 죽이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원식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검찰에 왜 이번에 선거법 수사가 몇 월까지예요? 10월까지예요.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10월 15일. 10월 15일 안에 검찰이 기소를 해야만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10월 15일이 지나면 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10월 15일까지는 끌어줘야만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기소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에 자기의 배지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민주당을 원망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민주당 믿고 싸웠나? 민주당과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움직여야죠.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바로 우리가 추미애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행히 추미애 장관님 과천에 있는 분 법무부 장관실에 꽃다발도 많이 도착하고 손편지도 많이 도착하고 여러분들 개국본 여러분들 고마워요. 우리가 추미애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추미애 외롭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추미애 셉니다. 추미애 세요. 센데 자식을 건드릴 때 부모는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지지자들이 우리가 추미애다. 여러분들 인터넷 조회하시면요. 또 핑거 프리세스를 위해서 제가 좀 조회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기 인터넷에 이렇게 법무부 이렇게 치시면요. 여기 나오죠. 경기도 과천시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어?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이렇게 치시면 맨 아래 여기 법무부 홈페이지가 갖고 여러분들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어디 갔니? 아, 내 컴퓨터 이거 왜 이렇게 버벅대? 아우 왜 이래 컴퓨터 미쳤어? 여기 보이시죠? 이게 법무부 주소예요.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추미애 장관 앞 추미애 장관 앞 이렇게 손편지 쓰시고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거는 작년만큼 조국 장관
사령관이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검찰이 움직이질 못해요. 작년에는 검찰이 나서서 활기를 치고 다니면서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도륙을 시켰었지만 지금은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움직였다가는 바로 전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 8.15 테러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는 바람에 많은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어요. 이거 특검해야죠. 8.15 테러 배후가 누군지 여기저기서 버스 대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 특검 요구해갖고 반드시 응? 전환해야죠. 어? 밝혀야죠. 응? 하여튼 신원시기가 왜 움직이는지 알겠죠. 신원시기가 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해드리려고 그랬지? 여러분들 얘기 들으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이 되죠. 왜 신원식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고 언론과 미통당은 왜 집중적으로 추미애를 공격하냐. 전부 이 8.15 역풍 맞을까봐 하는 거예요. 8.15 역풍 맞을까봐. 4.15 총선 사실상 코로나 방역 잘해갖고 대통령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쵸? 코로나 방역 잘해갖고 대통령 때문에 이겼는데 그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을 해줬잖아요. 그걸 망쳐놓은 것은 전부 그래서 정광훈에게 꼬리 자르기를 한 거예요. 정광훈이 배우는 미통당이죠.